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일야 구도하기. 네, 제목 느낌 싸하죠? 글의 갈래는 일단 교술 갈래, 수필입니다. 하지만 제목에서도 짐작이 가듯이 고전 수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행수필. 기행수필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여행. 여행을 가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것이 바로 감상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작품이고, 한문으로 썼지만, 뭐, 우리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예전 내용, 고전 수필이기 때문에 선뜻 학생들이 읽어 내려가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 아니라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사실은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는 국어라는 과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는 작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일야 구도하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시험을 칩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암기라는 것을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그 내용이 그런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국어 내신 공부 방법에 관한 영상이 될것 같으므로 이쯤에서 끊을 건데, 자,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도 결국에는 서사갈래처럼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내용 일치이기 때문에 외우다시피 거의 외운다 하는 생각으로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정독하시면서 이러한 설명들, 이제 이게 내신 대비거든요. 수능 대비라면 이러한 설명들보다는 스스로 읽어내려가고 문제에서 선지에서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는 형태인데,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한 것 혹은 학원을 다니고 계시면 학원 선생님이 설명한 것,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체. 저는 그래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단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권화라는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무엇을 하느냐? 기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물론 자습서 좋고 평가 문제집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이 된다면, 전부 다 푸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바로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이러한 형태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의인 열거 사용했죠. 그리고 강물의 모습. 지금 무엇을 보고 느낀 거죠? 강물이죠. 그래서 모습과 소리를 이러한 표현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라는 것. 전체도 마찬가지죠. 감각적 이미지라고 선지를 바꾸어서 출제를 하셨는데, 같은 말이죠. 저기 나와 있는 시각청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무슨 이미지이니, 감각적 이미지이니,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백사장 나와 있죠.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비유적으로 나타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가 밑에서 말을 합니다. 이곳은 전쟁터라서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강물 소리가 고정된 것이라고 보죠.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글쓴이는 말하는 이는 동일인물이죠. 생각합니다.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듣는 마음가짐의 차이.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있으니 경험 과거 경우에 나오죠. 그래서 서울 숲에 바람이 불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이다. 순식간에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내용 읽어 보시면 되는데 마음가짐에 따라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계곡물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곡물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와 견주어 보는 모습에서 글쓴이의 뛰어난 관찰력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승. 자, 밑에 보시면 지금 나는 밤중에 아홉 줄 죄송합니다. 한 줄기의 강을 아홉 번이나 건넜다. 제목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 강은 설명 나와 있고 뙤약벽 속을 가는데 자 이게 두 번째 경험입니다. 자,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위태로운 강을 건널 때 물을 바라보면 고소공포증처럼 어지러움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당연히 무엇하게 되므로 두려워하게 되므로 물을 보지 않기 위해 하늘을 보았던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위태로움 때문에 그 위태함에 신경을 쓰느라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는 무엇인 거죠? 들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못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글쓴이는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혹되어 귀에 들리는 것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밤이 되면 그 소리가 무엇하게 되겠죠?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낮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위험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글쓴이가 깨달은 바,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답니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천천히 읽어 보았는데 무슨 말이냐? 귀와 눈만을 믿는 것, 즉 겉에, 핵심 겉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즉 강물의 흐름, 시각적인 것, 소리, 청각적인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외물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사라진다? 강물 소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리와 빛과는 외부. 이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작품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라고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학생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제재개관 3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셨으면 밑에. 4번부터 먼저 보실래요? 정지해서 보셨으면 작품 구성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많습니다. 5번, 7번, 6번까지. 자,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